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에녹은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여러분은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이제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산채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몸이 변모돼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특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을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다 그렇고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는 곧 들림 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믿음을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같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곧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들림 받는다 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의 모든 삶이나 이런 것들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해야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그럼 구원받으면 믿음이 필요 없나?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그 생활이 말이죠.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마귀에 인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 나 이제 곧 들림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곧 쓴다. 아주 생생하게 아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나는 받을 수 있다. 그 중에 몇 개를 나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록된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행함이 그냥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천상 결혼식을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그때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상황이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 반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재림해서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주를 모두 불살라버리실 것이고 천년왕국 후에 그리고 큰 백보좌 심판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은 거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 이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나는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성경적 내용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영이 살아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나이죠. 영적인 어린아기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읽지도 않고 무슨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30년이 지나도 마냥 어린아기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린아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해서 영적으로 막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할 일도 많고 난 몸도 아프고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막 계속해서 그걸 지체한다. 그 누가 손해나느냐?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지. 어마어마한.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다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현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기나 동력이나 기계의 힘과 같이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고, 하나님 말씀만 읽으려고 성경만 대하면 잠이 오고, 기도만 하려면 다른 생각이 나고.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재산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아가면 까무러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된 것들이 날아가는 것을 그걸 감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고 믿음으로 홍해를 통과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불 속에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 현실로 나타난 것이에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주님께서 확 막아버릴 것이다 하는 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아, 믿음도 없는데 그게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꼭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있기 전에 실패가 먼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실패도 좌절도 경험하고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될.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언제고 그 일을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자신이 헌신하려는 사람은 아무나 헌신이 되나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기 신이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주님하고 어떻게 대화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받고 못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소리 같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믿음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다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 이거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서는 그건 100%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해라. 이거 제가 수십 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남의 믿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다만 적으면 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노력해야죠. 본인이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각자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는데 그 크기와 정도가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위대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기적이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큰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승리의 힘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더욱 여러분은 생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의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등장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몇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전수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첫째, 몇 사람만 하겠어요? 많이 있지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많은 예표예요. 요셉은.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죠. 그는 소망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항상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그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좋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집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언제 떨어지면 걸어먹는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무슨 긴 장대로 따든지 올라가서 따든지 해서 해야죠. 떨어질 때까지 누워있으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의 은사를 주시죠. 기도의 은사, 또 기도 응답의 은사 이런 것을 받는 사람.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전파의 은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전파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은사를 발휘하려면 주님께서 그 은사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주셔야만 되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이 환상이라는 것은 뭐 그냥 막연하게 무슨 자기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비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나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고 얘기죠. 비전이 뭐예요? 희망, 이상, 소망, 드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 이상,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아버지의 집,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난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살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 교회 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꿈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묶인 단이 일어서더니까 형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후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로 뭐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런 비전대로 좋은 것이 벌어진 게 아니라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하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바로 됩니까? 아니 먼저 고난이 먼저 와요. 어려운 일이 먼저 여러분에게 닥친다고 얘기죠. 요셉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죽음의 장소에 던졌는데 구덩이에 던져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말이죠. 시기에서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그 어떻게 뭐 끈도 없고 너무 깊으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넘겨줬어요. 은 20개, 예수님 은 30개 팔렸듯이 은 20개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기록을 보면 말이죠. 그가 좌절했다, 실망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괴로웠다 한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요셉이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것보다 하여튼 좋은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형들이 야곱에게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옷에다, 어휴, 이게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 동생의 옷만 남아있더라고. 야곱이 엉엉 울고 난리, 짐승에게 물려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그러면 뭔가 반전이 되겠지 했는데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 관원인 경호대장 포티발 집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13년간 그것도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때 항상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13년간 뭐 이루어져야 하는데 얼마나 잘 참은 사람이에요. 13년간 함께 하시는데도 뭐 좀 안 이루어지는 거야. 포티발의 아래 유혹에 넘어가게 됐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 마귀의 어마어마한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 주님을 신뢰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얘기죠. 창세기 39장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서 통제하도록 했다. 아주 신실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건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간수가 봤을 거 아니에요. 뭐 매일 기도하고 말이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시키는 대로 잘하고 신실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인지 생활이. 그 간수가 아 저 사람 저를 요셉을 뭘 시키면 이게 잘 알아. 야 내가 일이 바쁘니까 너 이거 해라 하고 막 일을 맡기는 것이. 그런데 파라오의 빵 굽는 책임자와 술 맡은 책임자가 감옥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과 만나게 되었죠. 요셉은 말이죠. 16년 내지 17년 동안 어려움 속에도 그것을 잘 극복했고 한 번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난 주님하고 매일 교제한다. 항상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복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상,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풀려난 사람들이 요셉의 꿈 해몽을 잘한다는 걸 알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된 그 나이가 30세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일을 사역을 시작하신 그 나이와 동일하다고요. 7년 풍년이 왔죠. 7년 곡식과 물자들을 그냥 전부 저장해 놨어요. 창고에 막 사들이고 저장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7년간 흉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이 못 사니까 전부 그 이집트로 그 식량을 사러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이 식량을 방출시키고 매각하고 그 나라가 부자가 됐죠. 예. 강성해졌습니다. 강대국이 더 된 것이에요. 요셉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는 그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어요. 7위자가 하나님께서 그 7위자가 되더니 뭘 했어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을 구원시키는데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죠. 흉년이 와가지고 그 자기의 형제들이 다 그곳에서 나중에 형제인 것을 알고 모든 가족이 다 그곳으로 이주해서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자신을 일으키신다는 믿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믿으니까 그대로 된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요.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막연하게 기도,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강성하냐 약화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로 여러분을, 주님의 인도하심은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분의 아들들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죠. 사람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안 그러시겠냐고 얘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열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듯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야 받습니다. 야곱은 복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는. 오죽했으면 자기 형제 장작, 자기 형의 장작권까지 팥죽을 주고 뺏었을 거예요. 복을 좀 자기는 받고 싶었어. 그는 하나님의 복을. 야곱,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목표가 정해졌으면 계속 그것을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 그냥 막연히 있어서는 안 돼. 왜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신다는데 좋은 것을 안 구해? 시시껍질한 거 구하고 말이죠. 뭐 갑자기 무슨 모면이나 하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좀 큰 기도를 드리라고요. 좀 주님께서 나에게 좀 해주실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가 왜 장자권을 받았을까요? 장자권이 무슨 뭐 눈에 보여요? 영적인 중요함을 알았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영적인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복에 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맨손으로 고향을 떠났죠. 그는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외로워서 고통당하면서 그 야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거기서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부터는 뭐든지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열심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20년간 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됐고 그의 종들 실파와 빌하도 그 아내가 네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열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재산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모두 좋아서 오는데 이제 큰 진짜 절대절명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문제. 지금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에서의 공격을 차단하지 않으면 자신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이를 박박 깔고 있는데 몇십 년, 2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병력을 데리고 지금 오잖아요. 그는 그때 이제 주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못 떠난다고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겼다고 나오는 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막 열렬히 하고 무릎 꿇고 했는지 그냥 이 다리 병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스라엘 국가 칭호 아니에요. 지금. 그 열두 지파에서 지금 열두 지파가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불타는 소원을 기도했다.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겠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제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빨리.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리니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크, 매달려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너는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 그 얘기죠.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런 말 이렇게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얘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매일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많은데 주님께 간구 안 드려요? 그거 정말 간이 큰 사람이에요. 셋째, 다윗과 같은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 영적 전쟁에서 필수예요. 용기가 없으면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 실제 전쟁에서도 용기가 없으면 패하는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그것도 자기 형들도 많은데 목동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냐고요. 아유 집안이 좋아서 말이야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도 알고 뭐 능력도 인정받고 이렇게 뭐 되는데 맨날 양만 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게.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것도 세계 최고의 왕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시편. 그의 용기는 두드러지죠. 아, 대단히 용기가 있어요. 그 어린 사람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장군들도 벌벌 떠는데 그냥 돌팔매 하나 갖고 나가가지고 물매 하나 갖고 나가서 떵떵거리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사울에게 도망하면서 어땠어요? 사울의 창과 자객을 피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속적인 추적으로 도피해 생활을 했죠. 그는 또 간음으로 인해서 죄에 연루되었을 때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즉시 돌아서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했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마음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고 그는 실천에 옮겼어요. 그렇게 그대로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뭐 자기보다 힘센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는 것이. 그러면 자기가 살라고 목자가 도망가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따라가면서. 그 저 사자나 곰 수염을 막 쥐뜯어가지고 물어뜯고 막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고 말이죠. 이게 지금 수염을 뜯고 했다는 건 뭐예요? 같이 달라붙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구해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의 발톱 그 사나운 맹수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는데 지금 필리스타인 저 장수에도 주님이 나를 해서 저거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얘기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야. 내 마음에 맞는다고 얘기죠. 모두 무서웠을 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야,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누가 핍박한다 또 누가 뭐 나를 비웃는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세계 최고 막강한 분이 내 뒤에 계속 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밑에 있는 비서관이나 무슨 뭐 이게 저 실장들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이 장관보다 직급이 낮아도 더 그 똥똥거릴까요? 국회의원보다도 낮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최고 실권자 밑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죠.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야, 성경적이야. 너무나 성경적.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럼 바세바 동치모 이게 정신이 그냥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말이죠. 이게 다윗이 정신없이 몽롱해가지고 있다가 당해버린 거예요. 어차 이거 내가 당했구나. 큰일 났네. 이건 진짜 주님하고 관계가 이제 완전히 두절되겠구나. 끝났구나. 살려달라고 막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주님께. 그 시편 51편 여러분 가시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제가 그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갖거나 하면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아, 나 같은 사람 되겠어. 아,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내가 좀 믿음이 한 5년 후에 내가 믿음이 강해진다면 내가 할 것이다. 그럼 그때도 못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구절을 요한일서 1장 9절. 러카한 목사님이 누구 보고 사인해달라고 하면 꼭 이거 남자에게는 요한일서 1장 9절.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때 뭐 사인해주면은 하실 때 이 구절을 한다는 걸 몰라가지고 펜사콜라에 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나는 이걸, 이런 걸 읽어보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이거 알고 간 게 아니야. 성경 내놓고, 아유, 목사님,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쫙 사인하고, 요한 1서 1장 9절 딱 쓰더라고요. 믿음의 결심도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하죠. 믿음의 결심은 용기가 있어야 실천을 하는, 움직이는 것이에요. 기도하겠다, 마음 먹으면 용기가 있어야 실천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다면 용기가 있어야 실천하는 거예요. 바쁜 것도 많고, 모두 있고, 뭐 누가 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도 많은데, 에이, 필요 없다. 주님이 최고인데, 모든 보화의 복을 다 갖고 계신 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씀 읽고 묵상하겠다는 그런 거, 복음 증거하겠다는 실천, 나의 소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로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죠. 킬리키아 타소 출생입니다. 타소는 동서 문화가 접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중심지였던 그러한 곳에 출생했습니다. 신분이 좋아요, 그 사람. 그 바리새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상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철저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다고. 그렇지만 그는 그 열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 마귀가 그를 써버리니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선두로 나선 것이 그 이단자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 감옥에 넣는 일을 팔뚝을 걷고 열심히 했다고 얘기죠. 그게 뭐예요? 주님과 원수되는 일이거든요. 그는 다마스코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고 큰 빛으로 눈을 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마스코스로 인도되어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구원,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다마스코스 도상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소경이 된 상태로 가서 이제 눈을 뜨게 하고 아나니아가 침례를 줬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뭐 야 자유 있냐 무슨 좋은 뭐 진리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한 것이지 뭐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쓸데없는 사람들이 야 나한테 무슨 좋은 자료 있다 진리가 많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만 아는 것처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는 세 차례에 걸쳐서 나중에 복음 전도 여행을 가죠.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에요. 어렵죠,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넓은 지역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시아, 터키 지방,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갔다,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휴거를 맛봤죠. 주님께 불려 올라간 것이. 너무나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 와서 한번 너 정말로 네가 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해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이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던 사람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안에 있는 죄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안 짓나요?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야 되고 죄와 멀리 하셔야 돼. 이제는 더욱더 그래요.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외국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성인지 말이죠. 본국을 떠났으면 그냥 말아버리지. 거기까지 쫓아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는 전도여행 중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길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죄수로서 왕, 그 다음에 총독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지는 않았죠. 그와 같이 로마에 가서 카이사에게도 그렇게 전해버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도화선이,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됐어요. 참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은 어때요? 교회 현시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교리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바울 서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본받아야 되죠?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야곱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 기도,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고 실천하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그러셔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무장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 그것은 주님하고 교제를 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용사들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용사들로 이렇게 성장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저 제가 제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모든 교제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